안녕하세요, 꽃님들. 메아리입니다. 안녕하셨어요? 와, 지금, 밖은 좀 쌀쌀할 텐데, 지금 저희, 메아리네 베란다는 지금, 몇 도일까요? 짜잔, 29도. 와, 29도에다가 습도가 34%에. 그러니 제가 요새 이렇게, 손도 시원찮은데. 물 시중하기가 너무 바빠요. 애들이 화분이 금방금방 말라요. 그래서 작은 화분은 하루에 한 번씩 금방금방 물을 줘야 되고, 이제 조금 큰 화분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조그만 거, 요런 작은 화분은 바로바로 예, 물을 줘야 돼요. 그 화분 업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물 조금 좀 게으르게 주려고 화분을 좀 업시킬까 생각도 합니다. 예. 지금 보시다시피 해가 지금 10시가 좀 넘었어요, 아침. 근데 지금 보세요. 해가 어우 이 안에까지 싹다 들어왔어요. 여기 지금 예, 식물등 아직 안 켰는데 해가 이렇게 깊이 다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아가들까지 해를 싹 예, 다 보고 있습니다. 와우, 해가 너무 좋죠. 예. 이러니, 저희, 메아리네 베란다는, 겨울이 봄이에요. 겨울이. 다른 분들은 겨울에 꽃이 없다, 막 그러시는데, 저희는 겨울이 봄이에요. 겨울 되면 꽃이 아주 만발합니다. 아주 쫙, 예, 꽃이 여기 깔려갖고, 지금도 보면은, 여기에 지금, 한 줄, 두 줄, 이쪽에 뒤에까지 이제 세 줄째 넘어가고 있는데, 그래도 저 안쪽까지 해가 다 들어오죠. 예. 해가 다 들어와서, 꽃이 정말, 예, 지금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피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이렇게 이제 꽃이 많이 있는 이유가, 이제 작년에, 작년이 아니고 봄에 제가 이제 그 분갈이를 할 때, 모래를 섞어서 분갈이를 했죠. 예, 모래를 섞어서 분갈이를 했는데, 코코칠 전혀 안 쓰고, 거의 이제 제가 배합을 할 때, 이제 피트모스와 이제 펄라이트만 섞인 데다가, 이제 다른 기타, 이제 훈탄이나, 다육이볼도 좀 섞었었고, 이렇게, 배합을 한 덕분에 애들이, 얼음 땡! 하고 성장은 안 했지만, 거의 대부분 다 살았어요. 예, 그래서, 이제, 원래라면 여름에, 예, 제가 좀 많이 보내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, 그리고 근데 또좀 키우기 시작하고 이랬었는데, 이번에는 거의 다 이제, 애들이 살아서 금방 이렇게 꽃도 많고 예, 보다시피 이제 산목이도 이제 많아졌죠. 예, 거의 다 살았어요. 그냥 한 손에 꽃 다섯 손가락 꼽을 정도로 떠난 애들이 몇개안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꽃님들과 꽃을 아주 이제 이렇게 풍족하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이제 분갈이는 제가 모래를 섞은 그대로 이제 분갈이를 할까 싶습니다. 꽃님들께서 혹시 이제 저를 따라하거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참 궁금해요.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앞전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나는 깨비 상토로 삽목을 했는데 유럽이를 삽목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. 삽목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근데 저는 거의 다 성공을 했거든요. 예. 거의 다 성공을 했고 지금도 보면 여기 이제 깨비 상토로 다 이제 삽목을 했어요. 예, 해서 이제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린 것도 이제 옮겨 심어 주고 이래서 저는 이제 다 괜찮았는데, 실패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, 왜 실패를 했을까 싶은, 예,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
흙을, 근데 깨비상토를 쓰신 분들, 혹시 이제 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는지, 이제 흙을 조금만,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, 제가 이것도 지금 흙을 좀 많이 쓴 편인데, 요거의 한 절반만 쓰셔도 괜찮아요. 예. 절반만 쓰셔도 괜찮은데, 근데 이미 튼튼하지 않은, 이미 튼튼하지 않은 삽목이로, 그 만약에 이제 삽목을 하신다면 실패율은 높아요. 그러니까 이제 튼튼한 아이를 이제 삽목을 해야겠다 해서 잘라서 하는 것하고 애가 상태가 안 좋아 이래갖고 잘라서 삽목한 애하고는 확실히 달라요.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삽목한 거는 실패율이 높더라고요. 예, 실패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튼튼한 애들을 잘라서 삽목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예, 성공을 합니다. 저도 이렇게 예, 거의 대부분 살았죠. 예. 그래 실패를 했다는 분의 글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. 그리고 삽목을 하실 때 이제 깨비상토를 삽목을 하실 때 이제 그 뿌리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. 요거 대유에서 나오는 거 요거 예 이게 뿌리나라였나요 뭐였나요 이름을 뜯어버렸네 예 삽목을 하실 때 일단 그 깨비상토를 삽목을 하시고 저는 요거를 이제 희석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줬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 보내셨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지금 보신 분 제 유튜브를 보신 분 자 이거 아리 홍대라고 합니다 빨간 거 여기 예쁘죠 잎은 골든데 예 잎은 골든데 꽃은 예 빨간 아주 빨강은 빨강이라고도 하고 주황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이 예 자 이 아이입니다 잘 보이게 어떻게 잘 보이게 할까 이 아이를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거 아리홍드 9월 9일에 삽목했는 아가인데 아리홍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 아리홍드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댓글 남겨주신 분 근데 첫 번째로 댓글 남겨주신 분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저요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댓글 쓰실 때 보시고 누군가가 첫 번째 쓰신 분이 계시면 예 그 다음 분은 안 되시는 겁니다 다음 기회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분갈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.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미 이제 분갈이와 삽목과 이제 분갈이 가지치기 다 하고 한 상태라서 이제 숨짓기만 딱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꽃만 보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별로 뭐 할 게 없어요. 우리 꽃님들 뭐 할 거 있나요?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화분 작은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거 이제 조금 한 치수씩 예 이제 화분 분업 딱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할 거 뭐 있을까요? 그리고 이제 또 분업을 했는데도 물이 너무 빨리 마른다. 그러면 위에 흙을 조금 긁어내고 조금 이제 그 깨비상토 피트모스가 약간 더 섞인 예 그런 흙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물마름이 조금 덜하고 이제 예 좀 물을 부지런히 줘야 되는 번거름이 조금 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원래 꽃은 집사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예 자란다고 하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부지런히 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이제 거의 이제 마감 이제 마무리 영상인데 자, 마무리 영상에서 또 제가 한 가지 자, 요거 뭘까요? 요거 꽃이 사탕이에요. 그죠? 요거 이제 레드 판도라는 빨간 사탕이고 요거는 핑크 사탕이에요 핑크 판도라 예쁘죠 예 근데 요건 핑크인데 빨간 것도 예뻐요 빨간 거 빨간 사탕이 있는데 지금은 빨간 사탕이 안 폈어요 자 그 빨간 사탕 여기까지 보신 분 제가 요거 빨간 사탕 요거 빨간 사탕이에요 레드 판도라 예, 레드 판도라라고 하는데 빨간 사탕 자 여기까지 보신 분 빨간 사탕 예 한 분 제일 먼저 쓰신 분께 요거 한 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쓰시면 안 돼요 한 분씩 예 한 분씩 자 앞에
드리는 거 홍드. 자, 뒤에 분 끝까지 보신 분께 요거, 예, 레드 판도라 요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예,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이 이제 그 모래로 삽목해서 좀 실패율이 낮았고 여름을 잘 보낸 애들이 꽃이 이제 이렇게 빨리 열심히 피워주고 있는 것과 또 이제 순지께서 꽃을 열심히 피는 거 또 뭐 말씀드렸죠? 까먹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초 한번 볼까요? 자, 제가 항상 마지막에 사랑초를 보여드리죠. 짜자잔. 우, 사랑초 너무 이쁘죠? 예. 이야, 많이 폈어요. 근데 얘들이 저를 안 보고 해를 보니까 얼굴이 나를 안 보고 저 바깥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. 예, 이건 나이트 프린세스 밤의 공주님은 이따 오후에 이제 꽃이 필 건데 전부 다 오물이고 자고 있어요 지금. 예, 미인은 낮잠꾸러기라더니 잠꾸러기라더니 예쁘죠? 예, 아이 참. 자,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서 오늘도 메아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. 그럼 꽃님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